안녕하세요, 원장 민지입니다. 이렇게 와. 안녕하세요, 원장 민지입니다. 지금 아 현타 왔어요. 현타 왔어. 준비됐어. 아니 그리고 약간 너무 그 시점에서 찍을 거라고 생각 못했거든요. 그러면? 그냥 내 시점에서 그냥 이렇게 이거 이거처럼. 근데 되게 프로페셔널해 보여 지금. 홍조민 그거 같아 지금. 지금 아, 나가 민박입니다 여러분. 막 이런 거 할 것 같잖아. 어떡해. 나 못해. 제가 대전 박람회에서 사왔는데 네? 이게 무선 흡진기가 이번에 나왔대요. 원래 유선만 있었는데 네? 무선 흡진기가 나왔고 유선은 그 밑에 저거 네. 사진 첨부해 주실까요? 네 해드릴게요. 유선은 요 색깔이랑 베이지 색깔 그게 있고 이 무선은 아직 하얀색밖에 없대요. 그래서 사 와봤는데 근데 요거를 또 리뷰를 하면은 내용에 따라 정품 필터를 한 박스에서 세 박스까지 주신대요. 오 많이 준다. 그래서 구매했기 때문에 필터를 조금 더 챙겨주셨다고 들었어요. 오, 제가 일단 몇 주간 써봤기 때문에 네. 다 지금 이렇게 다 해체가 돼 있는 상태인데 네. 무선 흡진기라서 충전하고 그냥 바로 쓰시면 돼요. 네. 웬만하면 근데 충전기를 꼽아놓고 작동시키는 건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. 일단은 몇 주간 썼기 때문에 필터는 지금 상태가 이 사용감이 있거든요. 사용감이 있고 저는 요거를 대고 위에다 일회용 필터를 대고 쓸 때도 있고 일회용 필터 없이 그냥 얘만 두고 쓸 때도 있고 이 위에다가 일회용 필터를 둬도 흡진이 진짜 잘 돼요. 완전 맥스로 풀 파워로 하지 않아도 흡진이 잘 되는 편인 것 같고 여기 위에다가 흡진기를 일회용 필터를 위에다 두고 쓸 때는 장점은 그냥 이렇게 싸서 버릴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엄청 깨끗하게 버릴 수 있으니까 먼지 날리는 것도 없이 이렇게 해서 버릴 수 있는 게 장점인데 대신에 조금 그거는 저희는 이렇게 높이 올라온 손목받침대를 쓰지 않아서 이런 쿠션 손목받침대를 쓰는데 쿠션 손목받침대를 쓰니까 이제 고객님들 손이 낮게 올라오고 그러면 이 흡진기 여기 필터 위에 먼지가 쌓여있는데도 고객님들 손이 이렇게 닿아요. 그러면 고객님들 손바닥에 먼지가 묻는 게 좀 단점이에요. 이해하셨어요? 네네네. 근데 이제 이 흡진기 없이 그냥 이거 위에 필터 없이 얘만 써서 이렇게만 쓰면은 안으로 먼지가 다 빨려 들어가는 구조니까 이 위에 있는 먼지가 손에 묻을 일이 없는 게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얘는 이거 사고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여기 라이트가 있거든요? 여기다가 꽂으면 이 또 라이트도 쓸 수 있어요. 집에서 셀프로 할 때는 좋을 것 같아요. 샵은 이미 밝기 자체가 밝으니까 뭐 크게 그렇진 않지만 괜찮네. 이게 되게 둘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 만약에 이 공간이 작업대 사이가 가까우면 이 흡진기가 옆으로 퍼져나오는 그 힘도 공기를 빨아들여서 밖으로 배출하면서 흡진하는 거다 보니까 이 배출하는 힘이 엄청 크게 되면 또 옆에 작업자한테 방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얘는 그렇게까지 방해가 될 만큼은 아닌 것 같아. 내가 이때까지 풀파워로 잘 안 써서 그런지 몰라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. 여기 보면은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는 방식으로 돼 있고 충전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될 수 있게 불이 들어와요. 이렇게 그리고 많이 쓰면 불이 하나씩 꺼지는 식으로 되고 이게 이 색깔이 변해요. 이렇게 돌릴 때마다 내가 어떤 정도로 쓰고 있는지 이 색깔이 변하고 아마 이거를 풀로 두고 썼을 때의 얘기겠지만 이거를 풀로 두고 썼을 때 1시간 반 동안 작동이 가능하다 하셨거든요. 적어도 한 하루에 6명에서 7명 정도까지는 풀파워로 했을 때도
문제 없이 쓸 수 있다. 제 생각에는 한 20분 정도, 한 분한테 20분 정도 켜놓고 쓴다고 가정을 하면 그래도 한 이틀 정도는 쓸 수 있지 않나? 만약에 풀로 예약이 다 찼을 때 그리고 이틀 정도는 쓸 수 있는 파워인 것 같아요. 이 정도면 무선치고는 뭐 아주 굉장히 좋은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이제 요거를 썼을 때 나오는 배출되는 이 힘이 그렇게 옆에 작업자한테만큼 방해될 만큼 엄청나게 그러지 않아. 엄청나게 힘이 막 엄청 날려서 얘네가 막 불편할 정도로 날리는 정도는 아니고 그냥 좀 바람이 나오네 그런 느낌?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덮어뒀다 하면은 이렇게 뒤집었을 때 전혀 흘려지지 않고 이 필터조차도 떨어지지가 않고 솔직하게 해야 되니까. 네. 이거 내가 협찬받은 게 아니고 내 돈 주고 산 거기 때문에. 내 돈 내 산? 오, 최저상계인데도 이렇게 붙어있어요. 이 이야기는 이 휴지는 우리 손톱가루보다는 무거운데도 붙어있는 거잖아. 그러면 손톱가루는 더 잘 붙어있다는 소리겠죠. 그리고 내가 이거 필터를 써보니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손톱을 갈잖아요. 손톱을 갈면 그 가루가 여기 딱 붙어서 이 흡진기 필터가 움직여도 가루가 날리는 게 잘 없어. 그러면 진짜 좋더라. 근데 어쩔 수 없이 흡진기는 이 소음이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지. 근데 그 정도 치고도 이 정도 흡진되는 거 치고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닌 것 같아. 흡진 잘 되고 뭐 필터도 두 가지 구조로 끼울 수 있게 돼 있고 그래서 저는 진짜 만족하는 것 같아요. 필터가 지금 이게 25장이 들어있다고 나와 있거든요. 근데 흡진이 너무 잘 되니까 필터에 먼지들이 딱 달라붙어서 이 필터를 다시 한번 털어서 쓰는 건 조금 힘들 것 같아. 뭐 하루에 그래도 진짜 여름에 바쁠 때는 두 장까지는 쓴다고 가정을 하면 얘로 한 달 쓰기가 조금 버겁겠죠. 샵에서 쓸 때는. 근데 집에서 혼자 하는 걸로는 뭐 충분히 뭐 그냥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집에서는 사실 얘만 있어도 요 필터만 있어도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얘는 털어서 쓸 수 있는 필터거든요. 얘는 털어서 이제 쓰면 되고 하니까 뭐 굳이 얘를 깔끔하게 쓰고 싶으면 얘를 쓰지만 굳이 집에서 이렇게 흡진이 잘 될 필요가 있나? 그리고 자주 하지도 않으니까 집에서는. 그래서 이걸로 써도 되고 이걸로 써도 되고 셀프로 할 때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셀프로 하는 거면은 저는 뭐 굳이 무선까지는 안 써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뭐 우선 쓰면은 분명히 편하긴 하죠. 여기 놔두고 저기 놔두고 분명히 여기 이렇게 쓰다가 보면은 뭐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세워서 쓸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 켜놓고 여기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로 다 흡진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쓸 수도 있고 하니까 뭐 편하기는 한데 굳이 뭐 가성비를 따지자면 흡진기는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건 필요 없으면은 저는 유선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지금 일회용 필터가 있는 상태니까 얘를 빼고 써도 충분히 이게 먼지가 다 막아지잖아요. 그래서 힘을 좀 더 좋게 쓰고 싶다고 하면은 얘를 빼고 이것만 대고 쓰는 게 흡진은 제일 잘 되겠죠. 제가 이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. 저는 이렇게 옆에 놓고 쓴다고 해도 만약에 이게 손톱이면 이렇게 먼지가 옆으로 가서 다 붙을 거거든요. 좀 더 빨리. 덩어리 말고는 미라클 흡진기는 별점 5개 중에 몇 개 주실 수 있나요, 원장님? 저는 그리고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가격 대비해서 5점. 5점? 어.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. 다른 물론 더 좋은 브랜드들도 많지만 그 가성비로 따졌을 때 샵에서 쓰기에 네. 만약에 이런 집진기 같은 경우는 한 대에 막 100만원씩 넘어가는데 얘는 되게 간편하고 가볍고 이런 거에 비하면은 이동하기도 쉽고 심지어 우선이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. 이 높이가 그래서 다른 흡진기에 비하면은 조금 높은 편이에요. 선생님 거 선생님 거 보죠. 5.5
쌤 거랑 옷장 비교 한번 해보시죠. 옷장으로. 이게 지금 아네모네. 아네모네 흡진기인데 얘는 진짜 흡진력이 진짜 좋아요. 얘는 제 목표가 1cm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만약에 샵에 이 옆에 보조 테이블이나 이런 그 서랍이 6cm 이상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면은 얘는 그 안에 안 들어가요. 그래서 저는 시술하고 여기 안에 넣을 수가 없어서 시술하고 바닥에다 내려놓고 이제 또 다음 스텝을 하거든요. 근데 이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여도 이 차이가 조금 큰 것 같아요. 차이가 크고 소리는 확실히 얘가 조금 더 부드럽게 나는 것 같아. 얘가 조금 더 부드럽고 어쨌든 그렇습니다. 나중에 원하시면 비교 영상까지 우선은 뒤에 비교 영상까지 지금까지 미라클 흡진기 리뷰였습니다.